아니 BJ가 없어. 아 리즈 리사. 아 리즈 리사도 존나 이쁘긴 한데. 리즈 리사가 진선 그 뭐지? 고추 청양고추 아닌데 무슨 있어 무슨. 거기서 약간 응? NS2게더님 10개. 이프머리 드더님 별풍선 1000개 따랑해요. 이프머리 드더님 별풍선 1000개 따랑해요. 이프머리 드더님 별풍선 1000개 따랑해요. 아 감사드립니다. 천점. 일단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. 여보세요? 네 삐삐님 안녕하세요. 누구지요? 저 보험회사에서 연락드렸습니다. 안 받아요. 네 장난이고요. 저 그 아프리카 남순입니다. 남순. 어 남순님이요? 네네 네이버에 박빙빙 전화번호 치니까 나오던데요? 네이버요? 어, 제가 번호 털리긴 했는데. 아 진짜 이거 만인의 번호던데? 네 어떤 일로 연락 주셨나요? 삐삐 머리 뜨더님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7만 개 쏘셨는데 그래가지고 전화했거든요. 7만 개요? 예예예. 예, 예. 네. 그러니까 왜 휴방을 하셨어요? 아 어제 방송 술 먹방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. 아 혹시 뭐 오늘 시간 안 되실까요? 그 준비하고 익하면은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요. 아 준비하고 계세요. 제가 갈게요. 아니 그 오늘은 조금 그렇지 않나. 숙취가 조금 안 가셔가지고. 아 회장 제가 회장 시켜드릴게요. 어? 어? 네? 아 이러니까 뭐, 우리가 못 만나는 거야 이러니까. 이게 딱 이렇게 딱 했을 때 딱 봐야 되는데. 알겠어요. 그럼 내년이나 봅시다 그러면은. 네. 네? 네? 아, 저도 별로 미련은 없긴 한데 미련 없는 말투로 그러세요. 아 그럼 5분만 생각하고 말씀드려도 돼요? 같이 생각해. 5분 동안 뭔 생각하실 건지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아니 같이 생각하자고요. 아니 괜찮은데? 아 왜 이렇게 철벽이야 이 여자. 남순님도 침박한데요 성격이. 다음에 남순님, 오늘 콘텐츠가 없으신가요? 그마가 미리 생일 좀 안 싸주냐고 그러던데. 그마 생일이었어? 생일이었는지 몰랐지. 생일이었는지. 아 서운해했다고? 쉬나? 인스타 탐방이나 좀 해야 되겠다. 자고 있었어. 왜? 아니 그 며칠 전 생일이었다며. 응. 나 야무치게 쌩까던데. 아니 나 그때 안 좋은 나 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쉬면서. 아, 늦게라도 축하해주면 되지. 생일날 품 몇 개 받았어? 63만 개. 아 그래도 뭐 받을만 하지. 그 생일품은 안 써도 되는 거지 늦었으니까. 아 나도 안 쓸게 이제. 아니야. 너 방송하고 있으면은 아다리 맞춰서 가서 쏠게. 너 언제 보냐? 모르겠어. 그래 알 리가 없지 뭐. 한번 밖에 바람 쐬러 나오면은 그 한번 날 잡고 하자고. 모르겠어. 그마 씨와 천국에서 같이 살라를 기다리겠습니다. 진짜 찐팬인가 보다. 와 지르긴 한다 진짜. 아니 BJ가 없어. 아 리즈 리사. 아 리즈 리사도 존나 이쁘긴 한데. 리즈 리사가 진선 그 뭐지? 고추 청양고추 아닌데 무슨 있어 무슨. 거기서 약간 진 받지 않았나? 미스추냐 미스추냐. 아니 그 뭐 무슨 고추대회도 있어. 아 무슨 뭐 그거 고추대회가 뭐 나갔던 사람 있는 거 같은데? 더 이뻐졌네 더 이뻐졌어. 웨딩 찍었구나. 아, 그 돈 많은 기업 아들 연예인 여배우랑 이렇게 집안이 결혼하는 그런 느낌이다. 어딨냐 또 후쿠다슬. 이분도 약간 좀 매력있게 생겼어. 와 꿈이니까 연예인 같네. 와 존나 이쁘긴 하다. 에디린. 와 와. 와. 종 씨 같은 새끼. 이게 틱톡인가?
다 좋아. 토마토 이렇게만 생겼으면은 이렇게 생기긴 했어. 근데 이쁘긴 존나 이쁘게 생겼어 토마토도 진짜. 아, 차은우 씨 건 봐도 되나?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? 아, 나 요 정도까지만 기를까 머리? 이 머리 해볼까? 왁구가 달라. 그러니까 머리만 하는 거지 머리만. 강만식. 이제 사진 모음집. 강민선 씨 게임 행사에서. 와 누구냐? 와 이하린도 존나 이쁘긴 해. 깨나. 얘는 진짜 포토샵을 안 하긴 안 하는 느낌? 얘는 그 실물하고 비슷한 것 같아. 물팀 사랑해. 나도. 너 나랑 사귀고 싶어? 알았어 자기. 두다이는 사진을 좀 못 찍네. 얘 실물이 낫네. 사진 잘 못 찍는다. 셀고네 셀고. 브라이냐? 프로. PC방 진짜 하는구나. 비키라에서 의자 앞으로 당겼는데 다 젖음. 또 빡쳤겠네. 개나 있어. 신나린. 왠지 봐도 되나? 뭔가 검열이 필요할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인스타가 더 순한 맛이네. 봉순. 얘도 독특하게 생겼어. 얘도 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좀 모르겠어. 러아. 근데 러아가 리즈는 약간 그거 같아. 나 성태랑 릴카랑 박사장이나 대회 나갔을 때 그때 약간 나 러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. 사람은 관리를 해야 돼. 뚜밥. 아 뚜밥이도 사진 진짜 못 찍는다 그치? 그냥 딱 아 그냥 셀고가 뭔지 알겠다. 랄랄. 와 랄랄이가 어디 어디 나가는 거야 진짜. 랄랄이는 내가 합방했던 사람 중에서 최고의 텐션 미치긴 했지. 와 존나 이쁘시다. 저게 진짜 삶인가? 안짱 관리했을 때 나도 몸짱 소리 듣긴 했지. 그냥 볼래 이제. 우린 화면밖에 안 보니까 뽕이나 껴. 아 뽕 끼는 야 뽕 진짜 나 끼고 해야 되겠다. 어깨 뽕. 한유수 씨 봐야 되겠다. 대표적으로 나이를 먹어도 먹는 티가 안 나는 연예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. 와, 비율 봐 비율이. 와 마흔? 어떻게 이렇게. 아니 나도 33살로 안봐 절대 밖에서.